이거는 진짜 에, 상당히 힘든 연보성이거든요. 저부정 킬러. 연보성. 네, 일단 공격적으로 한번 가겠다라는 겁니다. 김현우 그렇죠. 선수. 사실 그 프로리그에서도 시민급의 선수가 나와서 킬을 하면은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재미를 또 크게 주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는 어쨌든 그 지속적인 정찰로 네. 네, 투에 처리 플레이에 대해서 좀 그 적당한 타이밍에 캐치 잘하고 수비 잘하면 네. 그것만 넘기면 또 이 저그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네. 네, 저그가 급속도로 또 힘들어져. 아. 지금 김현 선수가 PP를 진주가 막 또 쏟아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에, 관심을 끌기 위해. 자, 김문수와 김현 선수. 자, 어쨌든 SCV 자, 돌면서 네. 에. 이게 트웨처리 플레이가 보통은 이제 미탈리스크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네. 예. 또 이게 역 이용해서 그냥 저글링 넣고를 아예 그냥 정면을 또 승부 보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 SCV가 그래도 최대한 좀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SCV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레어테크 되면은 자 근데 아직 키드라스크 되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김현우. 네 오히려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죠. 나 투에처리 플레이니까 수비에 예. 수비에 돈 많이 써. 그래놓고 그냥 확장.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뮤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파이 올라가면서 뭐 투에처리 하면서도 사실 상대방 옆에 멀티를 짓고 쓰레처리 플레이를 많이 하기도 하죠. 지금 거의 네. 올린 뮤탈을 할 모양인데요. 그렇죠. 여기 12시 멀티까지 먹으려는 네. 생각입니다. 김현우. 자 길게 갈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자 맞습니다. 지금 벙커에 마련이 들어가지만 지난 자. 네. 그 지난주였나요? 네. 이렇게 그 올림뮤타를 구축을 하면서 졸장 선수가 참 그렇죠 졸장 선수 예, 가디언까지 가는 예, 이런 형태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는데 네. 뭐 유리했다가 진경기긴 했습니다만 테란이 굉장히 고달프죠. 고달퍼요. 예, 배슬 태클 태클 때까지는 굉장히 그 수비에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만약에 뮤탈리스크 컨트롤까지 따라준다고 하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연보성. 자 신의 김현우 선수가 기적을 한번 보일 수 있을지. STX 전프로입니다. 네. 네, 김현 선수는 자 선아카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메딕 나오자마자 조금 견제를 예, 옆으로 나가는 액션이라도 취하겠죠 지금. 네, 이 트웨처리 플레이가 무서운 게 네. 특히나 빠른 앞마당 확장을 가져가는 테란 입장에서 병력이 많지 않은데 일단 일정 수준까지는 뮤탈이 쏟아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타이밍 자체도 빠르고. 자 지금 마린들 나가는데 저걸링들 자 잡히지 말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견 자 자 자 그 시선 자체를 잘 끌고 있죠. 뮤탈 나올 때까지 예 잘 끌고 있는데 멀티 쪽으로 끌었어요. 취소했죠. 이거는 좀 근데 오히려 지금 지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한번 취소했던 게 오히려 연보 선수가 한번 확인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뭐 다시 지어도 뭐 나쁘진 있죠. 않은데 네 예 그래도 좀 약간 영향은 받고요. 김현우 와 지금 엄마 봉헌마린도 아닌데 네 자 이게 지금 연보 선수가 이게 후속 변력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또 합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뮤탈리스 컨트롤 잘못하면 1.4 컨트롤에 뮤탈 녹아요. 김현우 침착한 컨트롤 필요합니다. 자 김현우 선수 그렇죠. 오 좋아요 좋아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김현우 좋은데요 김현우. 자 신의 김현우 좋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면모 선수 약간 무리하는 모습은 어쨌든 자기는 앞마당 깊고 네네. 네, 트위치를 플레이니까 뮤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김현우 선수는 욕심낸 만큼 이득을 봤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흔들기가 얼마나 테크 늦추고 병력 줄여주고 네. 했지. 이거는 터렛을 못 깼네요. 그래서 드론을 생산을 좀 더 하면서 12시 멀티 오히려 연보 선수가 등장 밑이 어두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봤을 때 드론 취소하는 것도 못 봤기 때문에. 자 김현수는 더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뮤탈이 충분하지 않고 네 지금 수비는 잘 되고 있거든요 연보 선수. 네 철벽 수비라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뮤탈리스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말 순수 네오 단계에서 끝을 내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 정도의 어떤 뮤탈 움직임으로는 한참 부족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가디언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네. 그런 김현우인데요. 아, 그렇죠. 컨트롤은 깔끔해요, 김현우. 잘합니다, 김현우 선수. 아, 근데 이거는 자원 쪽의 타격. 와, 이거 털. 자, 털에. 야, 그 염은 털의 도배를 예, 굉장히 또 많이 해주고 있는. 네. 저렇게 또 안 하면 뮤탈이 그냥 본진 깊숙이 들어와 버리면 네. 테크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본진 안에 들어오면 더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저렇게 털의 힘을 또 과하게 또 많이 짓다 보면 병력도 병력이지만 테란의 테크가 많이 늦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가디언이 예,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침착한 컨트롤이에요. 야, 이게 신의 신이 맞습니까, 김현우? 잘하는데요. 신인 치고는 연보성을 상대로 야, 요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연보성 씨가 네, 지금 술이라든가 이런 거 못해주고 있고. 네. 자, 이제 팩토리. 자, 아직 스타포트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저분 이미 하이브테크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컨트롤 좋아요, 지금. 김현우 방위럽 됐네요. 거기에다가, 모린이 지금, 예, 업그레이 와하! 가디언은 거의 이거, 갑필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잘 흔들어요! 김현우! 네, 병력 많이 잃었고요. 네. 야, 아프리카 새로운 저그의 탈맹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뮷자리 좀 재는네요 오늘. 저글링까지 올랐고요. 귀가 막힙니다. 사실상 가디언은 뮤탈리 위해 거의 이제 보험용인데 이거는 네. 뭐 그냥 확정지을 만큼. 와, 지금 스타포트가 이거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저글링과 뮤탈에도 네. 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벙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지금 이거 무리수 두기보다는 가디언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게 좋죠. 네, 타이밍이 테란의 어떤 베슬이나 이 공중을 대응하는 어떤 수비보다 네. 가디언이 훨씬 빠릅니다. 맞습니다. 야, 김현우! 이 선수가 사실 프로토스전이 진짜 미칠 듯하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그 약간 검증이 필요했던 테란전이라고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이고요. 연보성인데요, 네, 상대방이. 네, 특히 나오는 그 연승을 쌓고 있는 연보성인데. 야. 이래서 예전에 그 테란이 빠른 안마다 확장, 특히나 이제 원베르털 같은 경우에 네. 카운터가 투회처리라고 좀 했어요. 투회처리 플레이. 그렇죠. 그 말을 계속 방송 때 해주셨었죠. 네. 이건 가디언은 갑필패가니 갑필승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 예상하고 지금 뭐 가디언을 막기 위해서 예, 공중유닛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수가 많아요 지금 가디언이. 와, 지금 본방에만 15,000명이 넘는 분들이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새로운 또 스타 탄생을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겠는데요. 아, 그렇죠. 발키라 나온다 한들 뮤탈과 스커지 올라오면 돼요. 예, 김현우는 뭐, 또 디바우로까지 몇 개 또 섞어주면 되니까. 이제 봤어요 멀티도. 터렛이 좀 많이 과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가디언을 어떻게 막습니까, 연보선. 그러니까 연보선 선수가 좀 실수한 측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3개스 가디언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투웨텍 처리 뮤탈이다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게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완벽히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취소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김현 선수가 상대를 완전히 좀 속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 마린들이 지금 자 뮤탈리스크 세기 붙습니다. 뮤탈 더 올라와요. 방위럽 된 뮤탈이거든요. 가디언의 마린들은 녹아요. 야, 김현우가 잡아내요 이거를. 자, 네,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 트레처리 플레이도 잘하네요. 이거 그냥 잘하는 게 아니죠. 연보성상들이 네.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연보성을 저격하기 위해서 자신있게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뭐 이렇게 되면은 네. 누가 나와도 토스가 나와도 부담 없고 뭐 토스 원래 잘하니까. 토스 원래 잘하는 선수예요. 아, 배럭이 장악당했어요. 야,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연보성 선수 본인도 지게. 오늘의 히어로
예, 오늘의 스타는 연보성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연보성이 부진했던 어떤 자신의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탈피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 화제의 중심을 예, 김현우 선수가 뺏어옵니다. 야, 이러니까 스타 원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